지난 5년 전에 비하면 기업 수는 3.5배, 매출은 4배, 그리고 고용은 2배로 증대됨으로써 경기와 서울에 이어 대한민국 3대 로봇 도시로 부상하였고, 현대로보틱스, 야스카와 전기 등 글로벌 로봇 기업들이 대구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로봇 클러스터 사무국을 대구에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국제 로봇 네트워크의 중추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대구의 로봇 산업 성장은 산업, 인재, 정책의 3박자가 골고루 맞아떨어졌기에 가능했습니다. 대구 인근에는 전통적으로 기계금속, 전자, 철강 등 로봇의 기초산업이 발달해 있었고, 경북대, 계명대, 디지스트, 포항공대 등 유수의 대학들이 창의적 인재를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유치하고 로봇산업 클러스터 기반을 조성하는 등 대구시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어우러지면서 대구시 로봇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 로봇산업 성장의 이면에는 아쉬움과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부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로봇 1위 기업인 이곳 현대로보틱스가 만드는 로봇의 예를 들면 모터, 감속기 등 일본에서 전량하는 핵심 부품이 제품 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빈치와 같은 외국 수술 로봇이 대구를 비롯한 전국에 도입되어 고부가가치의 전문 서비스 로봇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시간에 대구시는 다음과 같이 로봇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첫째, 로봇 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로봇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들은 대부분의 핵심 부품을 수입하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국산 부품을 개발해도 국내 로봇 생산업체들이 사용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구는 로봇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5G 기반 첨단 제조 로봇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앵커 기업에게는 신뢰성 높은 국산 부품을 공급하고 협력업체에게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제공하여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로봇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에 구축된 첨단 의료복합단지와 자율주행 시험장 등 신성장 산업 인프라와 연계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차세대 의료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의료 융합 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신성장 산업과 로봇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로봇 기반의 제조 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뿌리 산업 분야에서 그라인딩, 커팅 등 고위험, 고강도의 수작업을 대체하는 로봇을 개발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작업의 정확성을 도모하는 한편 먼지, 소음 등으로 열악한 제조 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특화 로봇을 개발하여 지역의 전통적인 주력 산업인 섬유산업과 기계금속 산업의 경쟁력을 대폭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화된 성서 산단을 로봇 기반의 스마트 산단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습니다. 1965년부터 조성된 성서 산단은 기계, 섬유 등 약 3천여 개의 기업이 입지한 지역의 대표적인 산단이지만 시설 노후화와 제조업의 생산력 저하로
문을 닫는 공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로봇 기반의 스마트 공장 확산,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성서 산단을 근로자가 일하고 싶은 활기찬 스마트 산단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내외 기민 여러분,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을 이끌었듯 로봇 산업은 대구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국내의 로봇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협력하고 공존하는 로봇 상생도시, 근로자가 로봇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즐겁게 일하는 스마트 산업도시, 인간과 로봇이 조화되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로봇이 변화시킬 대구의 미래 모습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응원해 주십시오. 대구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로봇 산업 선도도시가 반드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